아주 특별한 여행에 동행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엄마 따라 조만간 갔는데 총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땐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북한은 어떤 나라일까? 우리와 뭐가 다를까? 항상 궁금했어요. 아빠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오빠는 지금 북한에 있는데 통일돼서 오빠 만나고 싶어요.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틀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 합창단으로 만나니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아, 여러분! 네! 다 같이 합창 연습해요! 네! 그것이 내 꿈이면 그것이 내 꿈이면 그것이 내 꿈이면 난 노래는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대한민국. 코리아 합창단의 감동의 하모니가 지금 시작됩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코리아 합창단 오디션 소식에 많은 탈북 청소년들이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합창계의 거장 김희철 지휘자가 코리아 합창단을 이끌 예정입니다. 코리아 합창단 북한팀 오디션이 시작됐는데요. 지종곡은 고향의 봄입니다. 말할 때처럼 나의 살던 이게 소리 다 내봐. 네. 하나 둘 시작. 나의 살던 음정 조심해. 거미는 살고 음정 원수와 것을 보고 아기진달래. 오케이 오케이. 한국말 봐. 발음이 이상한 게 제가 외국인이라서 한국 사람 아니라서 그래도 발음이 좀 이상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북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에요.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준성이는 고향의 봄 노래를 난생 처음 불러본답니다. 잘 안 나와. 알았어. 그 정도면 잘 나오는 거야. 안녕. 자, 너 이거 뭐냐? 탈북 청소년 대부분은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익숙합니다. 올라가. 꽃피는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에서 장기간 머물다 남한으로 넘어오기 때문인데요. 우리말 발음이 좋지 않다 보니 노래에 자신이 없습니다. 노래를 하는데 이게 다 근육이잖아요. 이게 이제 운동하는 근육처럼 그 근육이 그 고음을 내는 근육을 쓰질 않은 거야. 한 번도 쓰질 않은 거니까 이런 데서 혼자 내려니까 되게 어색한 거야 지금. 갑자기 민망도 이런 민망이 없는 거죠. 정말 갑자기 그런 데다가 지금 여기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떨리기도 하고. 근데 남자들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지금. 어? 왔어? 오빠는 아주 귀여운 꼬마 숙녀도 오디션에 참여했는데요. 언니 오빠 따라서 얼떨결에 와서인지 모든 상황이 허리둥절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어. 네가 솔로 했어? 하나 둘. 그렇지. 난 노래 잘한다, 원래. 더 웃으면서 그래, 그리고. 이름이 뭐니? 정혜은. 정혜은. 나의 살던 거야. 그렇지.
빨리 서봐. 오케이. 이름이 뭐지? 이번엔 중후한 목소리, 남성 바리톤 부분 오디션인데요. 그래, 그래. 다른 거? 아... 시작. 나의 살던 땅은 좀 빨리. 꽃대본 자리인 동네. 네가 그건 줄 알아 못 잡았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구 복숭아 너는 솔로 해야 돼. 맞지? 어? 하루에 몇 번씩 연습해. 오케이? 야, 딱 반이네. 북한 팀 오디션이 끝났는데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음치라는 개념보다는 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굳이 그 에너지를, 음악적인 에너지를 쓰면서 그런 노래를 했던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일단 고음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일단 그 음정 내는 자체가 어색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기대감은 있습니다. 실은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생각은 있죠. 오늘 만난 탈북 청소년들은 한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형 대안학교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50여 명 아이들에겐 서로 다른 50개의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를 견디며 아이들은 1만 킬로에 달하는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산 넘고 물 건너 남한 땅을 밟은 것입니다. 북한 삼지연에서 왔어요. 아빠가 저녁에 앞서 자고 있는데 깨워갖고 저녁에 바로 넘어왔어요.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많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원치 않는 결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술 먹고 엄마를 때렸었어요. 그때는 기분이 어땠는데? 되게 무서웠었어요. 아빠가 전신이 와락와락해서 밤에 그 칼로 시칼 있잖아요. 중국 그 시칼로 베인 거예요. 친 아빠는 그 저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이고 저를 베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 죽어 있어가지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진 않아? 그런 기억 때문에? 힘들죠. 근데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 하면 나아져요. 탈북 여성들의 비극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꽃제비로 떠돌거나 운 좋게 남한에 와도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놓고 이제 한국으로 올 때는 그 남편하고 헤어지고 오는 거 다시 데려오고 싶지는 않지요. 근데 이제 모정이니까 자식은 데려와요. 데려오면 젊으니까 또 결혼할 수밖에 없고 결혼하면 당연히 또 아이가 태어나고 그런데 환경이 좋아서 잘 살면 다행인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또 헤어지고 그냥 북한에도 자식이 있고 중국에도 자식이 있고 한국 와서 또 자식이 있고 그 한 사람의 본인의 삶도 완전히 다 깨지고 아프지만은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더 힘들죠. 탈북 청소년 대부분은 다양한 이유로 부모와 헤어져 삽니다. 분명 행복을 찾아 남한에 왔는데 더 외롭고 더 힘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방황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옛날에 철이 없는 행동을 했고 지금은 되게 고요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새로운 마음 갖고 열심히 살고 싶어서요. 오늘은 코리아 합창단 북한팀 소풍 가는 날인데요. 어제 밤잠까지 설쳤을 만큼 오랜만에 나들이에 가슴이 설렙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합창도 연습하고. 기분 어때요? 들떠요. 좋아요. 코리아 합창단은 부산 국제 합창대회 출전을 목표로 오늘부터 특별 연습을 시작하는데요. 과연 무대 위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선생님들이 먼저 한번 하고. 네. 시작할 때 오늘 내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 기대해 나는 행복해 그지? 많아도 올리는 데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 앞에서부터 좀 쳐줄래요? 피하나요? 17좀 앞에. 오케이. 시작. 만나도. 트로트처럼 하지 마. 만나도. 만나도. 자기만 해. 시작. 만나도. 자기 옆에 사람이 너무 이상하다. 손 들어봐. 자기 옆에 사람 너무 이상하다. 지금 자기 옆에 사람이 너무 이상하다. 만나도 저기 들어봐 뭐야 시작 만나도 비슷해 문제 비슷해 비슷한 거야 맞는 건 아니야 만나도 시작 만나도 선생님 좀 여기 좀 서주시겠어요 선생님 여기 좀 여기 되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심각한 부분인데 여기가 얘들아, 남성만 처음 시작해볼게요. 피아노로 할게요. 피아노. 아이들은 수십 번 연습하며 점점 음정을 찾아갑니다. 나는 기대해 쉬는 시간이 되자 숨겨왔던 장난기가 대방출되는데요. 이 녀석들 그동안 어떻게 참고 있었을까요? 합창하는 거 마음에 들어요? 네. 어떤 면에서? 맛있는 거 먹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합창하는 거예요? 아니요. 합창하면 이쁜 옷도 입잖아요. 같이 연습할 수 있으니까 재밌어요. 본인은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해요? 본인 실력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실력이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누가 그랬어요? 스쿨 선생님. 얘 내려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요. 저는 되게 겸손하니까. 다시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좀 웃고 눈 좀 뜨고 밝게 마지막 한번 해볼게 처음부터 해서 아직 노래도 낯설고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지만 남한 친구들과 만나 하나가 된다면 더 멋진 하모니를
만들 수 있겠죠? 이른 아침, 청소가 한창인데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벌레는 벌레라뇨? 벌레는 벌레. 놀라봐, 놀라봐, 놀라봐. 벌레. 벌레 냄새예요. 너 팔았어, 안 팔았어? 빨았어요. 이거 어디 판 건데? 이거요? 화장실에서요. 아니, 먼저 벌레, 은서 벌레도 봐봐요. 이제 먼저 화장실. 벌레를 잘 빨아야 돼. 어, 야. 이것들이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와 기숙사는 동네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요.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놀이터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남한학교에 다니다 전학을 왔습니다. 탈북자라는 이유로 놀림받고 차별받아 가슴에 상처가 많지만요. 지금은 즐겁게 배우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초등반 청소 당번은 은서와 미나인데요. 청소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미나는 한 살 차이지만 여간 의젓한 게 아닙니다. 화나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니요, 저는 진짜 화나진 않아요.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게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사람과 만날 생각에 미연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배고파, 밥 해줘라. 그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미연이와 엄마는 1년에 한두 번 만납니다. 엄마가 일을 하느라 바빴었죠. 모녀는 모든 것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맨날 불안해했어요. 엄마가 경찰에 잡혀가면 어떡하나, 갑자기 경찰이 집에 들이닥치면 어떡하나 맨날 불안해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런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연이와 엄마는 중국 공안의 삼엄한 감시막을 뚫고 2014년 라오스를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차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4-5시간은 걸었던 것 같아요. 높은 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경찰이 안 붙잡힌다 그래서 제가 좀 신났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녀 상봉 기념 푸짐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맛있게 먹어. 이게 가자미 좋아하잖아. 오빠 안 보고 싶어? 아는 그런 사람 왜 해. 보고 싶을 거 아니야. 왜 안 보고 싶겠어. 어쩌니 또 엄마 울었다. 아들 보고 싶어서. 미연이 오빠는 아직 북한에 남아있습니다. 다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다 뿔뿔이 흩어지며 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지금 국적도 다 있으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마음대로 먹기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기 북한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하는 게, 야, 이게 왔으면 마음대로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실컷 구경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하겠는데. 자식을 보고파 하는 부모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움의 밤이 깊어갑니다. 한편 그 시각
천규원 목사는 긴급 구조 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땅방에 내 사람 있으니까 그거는 구속하지 마셔. 두 자매들이 화상 채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한국의 남성들이 이제 고객을 두고 있는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의 주제가 없지요. 몸을 보여주는 일인데 23살에 거기 팔려가서 5년 동안 바깥에는 두 분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였고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 당해 감금된 아파트입니다. 한 중국인이 아파트에 인터넷 채팅방을 차려놓고 탈북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것입니다. 그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 여성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천천히, 그렇지. 아파트 출입문을 자물쇠로 2중, 3중으로 봉쇄해 밧줄을 이용했습니다. 소영 씨는 2000년 3월 16살 어린 나이에 탈북했습니다. 그저 가난이 지겨워 중국에서 돈을 벌어갈 생각이었는데 자그마치 8년 동안 감금돼 있었습니다. 또 다른 탈북 여성은 지은 씨입니다. 지은 씨는 의사가 꿈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꿈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싶었는데요. 그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5년간 감금당했던 지옥 같은 이곳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해 지은 씨는 그야말로 오늘 마지막 죽을힘을 다합니다. 꽉 잡아. 천천히. 천천히. 그래. 밟으면. 그렇지. 오케이. 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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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떨어져. 다 걸렸다. 천천히 가. 대단해. 가, 가, 가. 클락시 빨리 올려. 몸 걸렸죠? 어. 잘했어. 잘했어. 자, 계속 달리세요. 자, 이건 네 거 신분증이야. 이건 네 거고 잡힐 일 없어요. 괜찮아? 알았지? 탈북 여성들이 안전하게 구출됐다는 소식이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코리아 합창단 연습 날입니다. 남학생들은 아직 우리말과 음정이 부정확해서요. 한 소절 한 소절 연습 중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 문득 외롭다 느낄 때 입을 열어 입을 열어. 둘 셋 난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혼자인 것 같아. 다 같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하늘 바라보며 외쳐봐 혼자가 아니야. 이제 파트 연습이 끝나고 본격적인 합창 연습에 들어가는데요. 물론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할 때 너희들이 가장 필요한 건 지금 좀
표현하는 거야, 표현하는 거. 그것이 행복이 이런 거예요. 그것이 행복임을. 하나, 둘, 박수만. 하나, 둘, 자기로 시작. 들고 있어. 눈 떠. 하윤이 하는 거 봐봐. 하윤이 하는 거. 그것이 하윤이 몸에 리듬이 있잖아. 그것이 성희야, 너만 해봐. 너만 해봐. 아이고, 이 친구 어떡해요. 박치 맞네요. 손을 긴장해서 하나, 둘, 하나. 김희철 지휘자는 오랜 기간 청소년 합창단을 지도해온 베테랑인데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이 노래 듣고 용기를 내면 너무 좋잖아. 힘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그 노래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렇게 생각해서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입니다. 무슨 말 알겠니?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해보면 다 감사한 것뿐이잖아. 예사! 감사! 합창 연습이 끝난 밤 남학생 기숙사에 맛있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요리사를 꿈꾸는 성희가 직접 개발한 요리를 선보인다는데요. 보이는 그대로 치킨 라면입니다. 저녁 식사한 지 겨우 한 시간이 지났는데 또 한가득. 사실 이 나이엔 무얼 먹어도 꿀맛이죠.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했던 아이들은 합창을 하며 조금씩 바뀌어졌습니다. 합창하면은 되게 재밌고 행복하고 합창하면서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담배도 끊었어요. 한편 그 시각 합창단 최고의 음치 원혁이는요 보충 수업 중인데요 윤미가 선생님입니다. 더 높일 수 있어? 그것이 행복임을 그것이 행복임을 난 노래해. 엄마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어느 날 밤 원혁이를 아빠가 급히 깨웠습니다. 그리고 세부자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의 병수발과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일까요? 원혁이는 작고 약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의지의 사나이인데요. 글쎄요, 노래는 영 쉽지 않습니다. 너 도레미 파 솔라시도 알아? 어떻게 해? 도, 응. 도, 오, 레, 레, 어? 미, 야, 이거 미, 어? 어떡하니? 얘네 어떡하니? 어떻게 부르지? 야, 니네, 너네 둘 여기 와서 같이 불러줄게. 은서와 다희가 지원군으로 합류했습니다. 시작! 아침에 높이 떠오를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내 앞에 펼쳐질 수많은 일들 기대해 나는 기대해.
아니 음이 안 맞아 나도 갑자기. 아니 나 뒤에서 이거 아니 귀를 두께 다 막아야 돼. 다시 한번. 나 대본인지. 친구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더 멋진 하모니가 완성된다는 것을 아이들은 이렇게 배워갑니다. 어느새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에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중등반 춘미가 중국에서 갓 넘어온 아이들을 위해 한글반 선생님을 자처했습니다. 바나나는 어떤 거예요? 여기. 중간 거. 중간. 중간 맞아.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예찬이와 하윤이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명절 때면 이런 몸싸움이 종종 일어난다는데요. 혼자 외로움을 견디기엔, 바쁜 부모님을 이해하기엔 아이들은 아직 여리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몇몇 아이들은 임진각을 찾았습니다. 혜은이와 할머니는 기숙사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요. 다 보여? 보배 넣었어? 매일 밤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을 보러 왔습니다. 없어? 사진 찍자. 아 진짜요? 응. 헐. 할머니는 딸과 함께, 그러니까 혜은이 엄마를 따라 탈북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으나 탈출을 하다 죽으나 마찬가지니 남한으로 가자는 딸의 눈물에 사선을 넘었습니다. 그렇죠. 북한에도 온 맏아들하고 제 동생도 있고 친척들 다 거기 있으니까 많이 보고 싶죠. 아이들도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땐 스마트폰도 좋은 장난감도 없었지만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친구들이랑 보러 갈까? 술래잡기나 북한에 나무가 있거든요. 그런 나무를 꺾어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장난감을 만들어서 같이 칼싸움이나 하고 활도 쏘고 그렇게 놀았어요. 다시 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네. 통일되면 가고 싶어요. 한번. 오늘은 그리운 마음만 내려놓고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천천히. 이 길을 따라가면 고향 땅에 닿을 수 있을까요?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편지가 그곳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운 마음을 바람에 실려보냅니다. 우리의 바람이 그곳에 닿기를.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비상회의가 소집됐는데요. 코리아 합창단 북한팀의 실력과 하모니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타고나게 음정이 좀 안 좋거나 아직도 그 한국 가사를 전혀 안 되는 친구들, 그걸 위주로 많이 봤어요.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사실은 임박한 연주 때문에, 지금 당장 부산 연주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부산 국제 합창대회 무대에 설 단원을 뽑을 예정입니다. 앞줄. 오늘 내 앞에 펼쳐진 수많은 아이들의 음정과 발성 테스트는 기본이고요. 합창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까지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하나 친구 다섯 명 일어나세요. 일어나. 음악은 가는 거야. 아래 차가지 마라. 부산국제합창대회에 출전할 최종 명단을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 드디어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준비된 사람들로 먼저 나갈 거야. 무슨 말 알겠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먼저 나가고 다음에 또 준비가 되면 또 지금 못 나간 친구들도 같이 가려고 그래. 하지만 선생님이 물어볼 테니까 자기가 정확히 대답해 줘야 돼. 알았니? 네. 난 너희 의지가 더 중요해. 그 다음 여자는 윤미. 유연이, 영은이, 하윤이 다 했어요. 하원이 왜 안 일어났어? 왜요? 하원이 선생님 말 이해하지? 선생님 말하는 거 이해해 안 해? 알아들어? 시원이, 준성이, 전님이, 주혁이, 금액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연습하기로 하자. 자, 이번에 남자 7명만, 너희 8명이니까 8명만 부산 연주 가는 거야. 알겠니? 네. 앉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국제 합창대회에 나갈 수 없게 된 원혁이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모두 원혁이를 음치라고 부르지만요, 원혁이는 노래 부를 때 가장 행복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 스스로 위로하고 울지 말자 다짐도 해보지만요, 괜시리 서럽기만 합니다. 한 시간여 동안 눈물을 쏟아낸 원혁이.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린 모양인데요. 우리도 내일 복잡하게 입고. 아니요. 정장. 선생님 뭐 드셨어? 없어요. 말을 해. 다시 있게 말해봐. 합창단? 한번 다시 해볼 거야? 응. 너 합창단 하고 싶다는 얘기 들었어, 선생님. 네. 하고 싶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럼 선생님한테 딱 와서 선생님, 저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해야지. 그지? 알았어? 네. 대신 선생님하고 약속을 하나 해. 밝게 하고 다니게. 네! 그렇게 해서. 네. 크게. 네. 에이, 큰 거야. 그게. 네. 그래. 선생님, 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깨도 펴고. 그렇지? 네.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울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선생님들. 야, 선생님들이야, 언니한테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응? 야, 그래도 용기 내서 너 여기까지 와가지고 용기 내서 하겠다 그런다, 너. 어? 그치? 파이팅! 파이팅 해봐. 파이팅!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 뭐야? 더 크게! 시작!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일봐. 그렇지? 코리아 합창단 남한팀 오디션을 앞두고 지원자들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와, 언뜻 봐도 뭐 대단한 실력자인 것 같아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첫 번째 지원자가 입장했습니다. 노래부터 들을게요. 드디어 코리아 합창단 오디션이 끝이 났습니다. 먼저 선발된 북한팀 단원들이 모였는데요. 오디션에 합격한 남한팀 단원들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쪽으로 좀 와야겠다. 남자들 너희. 아직 우리가 노래하는 훈련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한국 친구들 도움도 좀 받아야 돼. 한국 친구들 좀 들어오라고. 네. 누구 얘들아, 너희들 밝게 있어요. 친구들 인사하면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알겠죠? 네. 자, 너희들 키 맞춰서. 코리아 합창단 남한 팀. 자랑스러운 얼굴들이 입장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색해도 보통 어색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첫 만남은 언제나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 이름도 누가 이름도 좀 얘기하고. 야 이거 진짜 궁금한데. 옆에 친구랑 잘 맞춰서 이제 자, 몸을 좀 선생님 좀 틀어줄래? 선생님 쪽으로 몸을 좀 돌려줄래요? 어떤 소리가 나올지 엄청 기대가 되는데. 준비. 모두 모여
역시 한국 여자 이쁘구나. 아니 우리끼리 했을 때는 약간 삑삑 소리도 나고 되게 이상한 소리 되게 많이 났는데 남은 애들이 들어오니까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고 되게 애들이 잘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해서 우리의 삑 소리 나는 걸 묻혀버려요. 너무 잘해서. 저는 되게 애들이 좀 특별한 애들이거나 저희랑 많이 다를 줄 알았는데 그래도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친구들. 일단 전에는 북한 아이들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 솔직히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뭐 우리랑 같이 좀 비슷하게 생겼구나 그렇구나 뭐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막상 만나 보니까 전혀 친구 다를 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고. 화이팅! 처음엔 많이 부족하고 많이 서툴렀습니다.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또 누군가는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낯선 친구가 아닙니다.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코리아 합창단의 기적의 하모니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두 명의 친구가 다시 왔어. 정지수라고 합니다. 저도 아빠가 보고 싶은데 지금 볼 수 없다는 지금 현실이 되게 안타깝고